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뭐가 됐든 새 학기 앞두고 IT 기기 사려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럼 원래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당근마켓, 쓰레기통,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IT 기기 제대로 버리는 법. 보통 우리는 IT 기계를 처리하기 전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지웁니다. 잠깐만요. 혹시라도 방금 전처럼 삭제를 하고 기기를 팔거나 버렸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턴분들께 USB를 하나 주고 여기에 아무 사진 하나와 제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텍스트 파일 하나를 저장한 뒤 알아서 지워보라고 했죠. 그 뒤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복구 프로그램을 동원해 제가 다시 복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아,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을 불신하게 될 것 같아요. 와우. 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다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용자가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작업을 해도 실제로 이게 데이터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지우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엔 데이터는 남겨두고 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만을 지워버립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투숙객들로 가득 찬 호텔에서 실제로 투숙객들은 내보내지 않고 숙박 명부만을 지워버린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손님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직접 방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투숙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삭제 버튼만 눌렀다간 누군가의 손에서 여러분의 정보가 복구되고 여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그 프린터 복합기도 그 안을 뜯어보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출력하는 모든 문서는 복합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기록됐다가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터 복합기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버리면 그 하드디스크로부터 출력됐던 문서를 다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기서 자기가 정보를 지울 게 SSD인지 혹은 하드디스크나 USB인지에 따라 방법이 갈리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SSD인지 하드인지 모르겠다고요? 윈도우에서 내 PC에 들어가 드라이브를 오른쪽 클릭한 후 속성 버튼을 눌러 하드웨어 탭을 선택하면 각각의 디스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SSD인지 하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턴 과정이 조금 복잡한 하드디스크나 USB부터 삭제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하드나 USB의 경우엔 데이터 경로만 지우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지워버린 뒤 그걸 다른 데이터로 덮어 씌우면 됩니다. 아까의 비유를 계속 쓰자면 호텔방을 다른 투숙객들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투숙객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기존 투숙객의 흔적은 사라지겠죠. 어쨌든 실제 세계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걸 여러 번 덮어 씌우는 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 중 추천하는 건 Eraser 6.2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설정을 만지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영어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설정은 그냥 이걸 하시면 됩니다. 미 국방부가 권고하는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방법이거든요. 이걸로 설정을 저장하고 드라이브를 한번 포맷한 뒤 이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몇 시간은 기본이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설 연휴 기간 때 해놓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SSD는 어떻게 지우냐? 훨씬 간편해요. 사실 SSD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쌓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대부분 내장돼 있거든요.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속성, 도구, 드라이브 최적화만 진행해줘도 상식적인 수준에선 SSD 데이터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망가진,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망가진 노트북이나 본체는 켜지지가 않잖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이나 본체에서 디스크를 분리해야 돼요. 분리한 다음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디스크를 PC에 연결해서 아까의 삭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 활용하는 거죠. 속성, 물리. 하드디스크나 SSD가 너무 오래돼 팔 생각 없이 그냥 버리고 싶다면 물리적으로 부숴버리세요. 대충 부수면 안 돼요. 하드디스크의 경우엔 이 플래퍼란 반짝이는 원반이 전부 쪼개질 때까지, SSD의 경우엔 외장재를 벗기고 칩 하나하나까지 전부 부숴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제품들의 처리를 마친 뒤엔 일반 재활용품 처리하듯 수거함에 넣거나 투명 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일에 버리면 오래된 기기와 제대로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 자, 그럼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친구, 스마트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저장된 이 친구를 떠나보내는 방법은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끝. 기분이 좋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고.